쇼에서 블룸을 해고하고 다른 출연자를 고용했죠. 그런데 새로운 로렐라이는 혼자서만 주목받으려고 난리지 뭐예요. 한편 블룸은 그 기회를 이용해 혼자 애너벨의 집에 가서 조사를 계속했어요. 납치범이 떨어뜨리고 간 시계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어요. 주술사의 등장. 솔직히 말해요, 블룸. 애너벨에 대해 아는 게 뭐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에반스 형사님. 애너벨은 제 친구라니까요. 카페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어젯밤에 애너벨을 만나려고 그 집에 갔는데 엄청 못 만났어요. 당신들 일당이 나타나자마자 애너벨이 사라진 건 사실일 텐데요. 그건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거짓말이거나요. 재능 도둑을 쫓는 중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 저 사람들도 위험해져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당신 혹시 이런 물건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맞아요! 바로 제가 찾던 시계예요. 그래서 애너벨의 집에 없었던 거군요. 애너벨이 실종된 날 누가 그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었죠. 이건 그 침입자가 떨어뜨린 물건인데 애너벨이 경찰서로 가져왔어요. 손 좀 보여주겠어요? 손가락 끝을 여기 대주세요. 그 시계에서 나온 지문이랑 일치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그럼 가봐도 될까요? 그래요. 일단은요. 하지만 조만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마법 시계가 필요해. 마법이 아니라 기술이야. 어쨌든 그게 있어야 꿈의 차원에 들어가서 애너벨을 구할 수 있잖아. 어쩌면 그 남자가 재능 도둑일지도 몰라. 결심했어, 얘들아. 그 시계는 내가 찾아올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어. 저기, 얘기 안 해줄 거야? 우리 한 팀 아니었어? 스텔라, 난 방송에 안 나가도 되니까 그만큼 행동이 자유롭잖아. 그 말이 맞아. 또 다른 누군가가 납치되기 전에 막아야만 돼. 오늘도 정확하게 시간 맞춰 올리네. 잠시 후면 방송 시작이야. 나왔다 보여? 의상은 괜찮아? 어서 블룸. 이러다 에이스가 보겠어. 그럼 방송 잘하고 곧 연락할게. 와우 쇼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와우 쇼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환상적인 리얼리티 스타 발굴 쇼죠. 이 세상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스타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와우쇼의 스타 발굴단을 만나볼까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윙스도 반가워요. 오늘은 아주 놀랄만한 일이 있는데요. 뭔지 짐작하겠어요? 지금 윙스클럽 자동차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낙지했나요? 아니에요, 아이샤. 로렐라이가 대기 중입니다. 비켜, 나 운전해야 해. 안녕하세요. 너희들 모두 반가워. 나 운전도 할 줄 알아. 그건 몰랐지요. 게다가 내 재능은 거기서 그치지 않거든. 연기도 잘하고 춤과 노래는 기본! 증발할 줄은 몰라?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이샤? 안 그러니? 이 버튼은 뭐야? 두 번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어? 이건 뭐야? 무슨 전투 장치 같은데? 아닌가 보네. 여기 이상한 게 참 많다니까. 어, 저 안에 뭐가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네가? 몰라, 비밀이야. 너 왜 자꾸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그러니?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샤? 스텔라, 뭔가 영감이 와야 목적지를 정하지. 심심한데 누가 지나가는 자동차 많이 세나 내기하지 않을래? 뭐라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어, 그래도 지루하네. 이제 뭐 하지? 록시, 바쁜 거 알지만 좀 도와줄래요? 뭐가 문제죠? 에반스랑 고메즈요. 둘 다 형사인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위험에 처했거든요. 투자인 쪽 존재의 물건이 두 사람 손에 들어갔어요. 상대는 그걸 되찾으려 하겠군요. 그래요. 게다가 납치된 사람들도 구해야 하고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아, 그러니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어, 록시, 왜 그래요? 그 형사들이 도착했어요. 건물 밖에 차를 주차했대요. 며칠이나 수사했는데 단서라곤 고작 이거 하나뿐이잖아. 조심해, 고메즈. 그러다가 망가지겠어. 이렇게 헛수고할 바엔 차라리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자고. 어? 내가 쏠게. 어? 참나, 여자들은 정말. 이봐, 같이 가. 가만히 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날 따라왔나 봐요. 데르떼. 내가 시간을 바라볼게요. 저기 있어. 이봐, 차키를 가져갔어. 따라가봐. 한동안은 정신 없을 거예요. 덕분에 겨우 살았네요. 나 이만 가볼게요. 부탁해요, 록시. 걱정 마요, 블룸. 가봐요. 아이샤, 내 말 들려? 그래, 블룸. 나도 환영을 받았어. 새로운 스타가 분명해. 스타? 스타라고? 방금 새로운 스타라고 했니? 너 엿듣는데 도사구나, 로렐라이. 진짜 신난다. 어디 있는데? 바로 여기야. 중국 베이징. 이런, 그거 참 신나는 뉴스로군요, 와우쇼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었네요. 송이들이군.
전 꿈을 이룰 준비가 됐어요. 도대체 누굴 찾으러 가는 거야? 넌 왜 툭하면 시도 때도 없이 질문만 하니? 수다쟁이 주제에 훈계하긴? 뭐야? 아 저기 어? 와우쇼 출연자 맞으세요? 맞아요! 아, 여,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다 왔어. 바로 이 궁전이 천호궁이야. 베이징 중심부에 있지. 참고로 지금 이 궁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술 대회가 열리고 있어. 진의하는 무술가 여러분, 오늘 준결승전에서 겨룰 두 사람의 실력자를 소개합니다. 마시무스 갈리마, 이름 없는 주술사 유. 저 사람이야.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이네. 승리! 심사위원도 생각은 어떻죠? 마르고? 여성적인 매력을 조금만 키우면 아주 멋질 것 같군요. 클리프, 저 아가씨는 무술의 경지에 달했어요. 당신 진짜 잘 싸우네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신성한 무술 시합을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도 무술 실력을 키우고 싶거든요. 어떡하면 되죠? 열성팬들이 너무 담벼랬어요. 그러니까 이요? 아니면 헐리요?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어때요? 이러면 되나요? 어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놔요! 안 놔주면 한 방에 날려버릴 거예요! 에? 에? 이봐요! 뭐 하는 겁니까? 로렐라이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로렐라이랑 카메라는 당분간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안녕 류. 응? 난 아이샤라고 해요.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와우쇼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그거 재밌겠네요.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래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건 준비 운동에 불과해요. 진짜 실력은 결승에서 보여드리죠. 블룸, 별 소식 없니? 어, 플로라. 수상한 사람은 눈에 안 띄어. 자, 그럼 실례할게요. 이제 결승에 나갈 준비를 해야죠. 있죠. 이런 말 하는 게 바보 같다는 거 알지만 저 이번 대회 우승은 포기하면 안 될까요? 포기하라고요? 난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승을 하면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게 대체 무슨 얘기죠? 날 믿어줘. 만약 그러게 싫다면요? 너무 겁주지 마, 아이샤. 행운을 빌어요. 자, 이제 마지막 준결승전입니다. 승리한 쪽이 류와 결승에서 겨룹니다. 난 류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혹시 위험해지면 바로 개입하자. 다른 준결승전도 끝났어. 아직은 별 문제 없는데.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죠. 곧 최고의 무술가가 판가름 납니다. 나가자. 류를 꿈의 차원으로 납치하려는 거라면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그렇다면 나한테 맡겨. 두려움이 느껴져. 자연이 내게 뭔가 보여주고 있어. 어떻게 된 거죠? 날 어디로 데려가... 차원의 문을 열어! 어서! 류는 숲속에 있었어! 어서 서둘러야 해! 요정으로 변신하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어서 류를 놓아줘! 당장! 안돼! 통로가 닫혔잖아. 날 막은 건 너희의 실수다. 이제 와서 후회도 이미 늦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너희랑 장난칠 시간 따윈 없단 말이다. 왜 벌써 가려고? 이곳은 놀라운